네, 김세현 선수가 첫 대회 우승을 하면서 1위였고 한동안 좀 유지가 되다가 김가영 선수의 엄청난 기세에 지금은 약간 맨 윗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 4전 3선승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32강 스롱피아비 선수의 오늘의 두 번째 초구 1세트에 뒤로 돌려치기 성공했고요. 한 점 득점했습니다. 얇게. 오, 이미래 선수와 비슷하죠?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요. 아, 그러네요. 어, 이제 1, 2세트가 끝난 뒤에 공이 바뀌겠죠. 예. 공이 바뀌었다라는 상황 때문인지 일목적구의 움직임은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뭐 별다를 일 없으면 득점이 되겠다 싶었는데 3 쿠션에서 4 쿠션으로 가는 라인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오, 초구가 길게도 나옵니다. 코너 깊게 들어가면서 원투에서 회전이 별로 안 먹고 쓰리에서 잔뜩 쓰인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대각선으로 반대손으로. 아, 근데 참 반대손에 이런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반대손으로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왼손으로 친지를 몰랐어요. 정말 스트로크가 오른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피니시 동작까지 완벽하고 반대손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반대손으로 팔로우를 깊게 넣으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깔끔하네요. 야! 자신감 있는 난구풀이 스롱피아비 선수. 아, 멋진 리버스 샷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런 속도감 있고 임팩트 타격감 있는 공들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다가 이번에는 좀 손맛을 봤네요. 일단은 뭐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공의 진행이 좀 깔끔하게 됐던 것 같고요. 횡단. 아, 키스가 안 난. 아, 이미 넘어갔네요. 키스 처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각이 약간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컨트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무작정 횡단을 강하게 치고 두께를 좀 쓸 경우 키스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네. 조금 얇게 치면서 좀 부드러운 속도감으로 키스도 제거해야겠고 득점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는 보였으나 내공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코너를 못 돌렸습니다.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하고 내공을 살짝 휘게끔 만들려고 했던 이민혜 선수의 뒤돌리기였던 것 같은데 끌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께도 생각보다 좀 얇게 맞았고 예. 당점의 높이가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이닝의 스롱피아비 선수만 한 점 득점. 장거리 빗가게 앞돌리기. 두껍게. 이게 일적구가 저 사이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했죠. 보통은 이걸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얇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준 당점부터가 조금은 맞지 않았어요. 예. 두껍게 칠 거면 회전을 많이 주면 안 됐었는데 회전을 많이 주길래 내공을 먼저 도착시키려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두 가지가 뭐 어떻게 절묘하게 섞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 코너 쪽으로 짧게 잘 떨어졌죠. 좋습니다. 성공.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해서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냈고요. 네. 배치상은 누가 봐도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 건 알지만 어려운 앞돌리기거든요. 그렇죠. 이목적구 쿠션의 코너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먼 거리였기 때문에 침착함과 뭐 정확한 두께를 요했던 그런 앞돌리기였습니다. 아. 스트록의 속도감과 이런 제스처를 봤을 때는 스롱피아비 선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비켜치기를 짧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스롱피아비 선수의 샷이었는데 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약간은 그 스쿼트의 양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좀 컨트롤해서 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도를 많이 하죠. 예. 이메리 선수도 앞돌리기. 자, 신공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코너와 이목적구 빨간 공 사이로 키스를 일목적구를 빼려고 했던 시도가 맞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맞췄을 리는 없고 생각보다 조금 얇게 맞은 듯 했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좀 불안하게 진행한 것뿐이지 네. 진행 방향은 원했던 것 같고요. 코너를 바짝 돌려냈고요. 천천히 내려와서 자, 잘 좋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성공. 상당히 좋은 집중력으로 두 공 연속해서 득점 만들고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는 끌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각입니다. 앞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밀려서 길게 쳤던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당점이 높지 않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넣어치기 성공. 점수를 쭉쭉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당점이 높았으면 아까 스롱피아비 선수가 실수했던 것처럼 네. 밀림이 많이 만들어져서 길어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조금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밀림보다는 꺾이는 현상을 더 많이 만들어냈던 이미래 선수의 아주 깔끔한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 회전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예. 돌려냈어요. 그리고 회전 남아있죠. 야. 와, 이것도 넘어갑니다. 이 이상 섬세하게 컨트롤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좀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정말 좁은 공간에서 얇은 두께 잘 쳐냈는데 그 조금의 많았던 회전력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래 선수의 저 매서움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3-4 스롱피아비 선수 한 점 뒤지고 있습니다. 점을 많이 낮춘 걸로 봤을 때는 5 쿠션 진행인가요? 아, 3 쿠션 직접 진행을 시켰네요. 오, 아슬아슬하게 득점 됐고 일목적구였던 노란 공을 코너 근처로 잘 갖다 놨습니다. 테이블 상태가 부드럽기 때문에 두께적인 부담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뒤돌리기입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
깔끔하게 또 처리를 했고요. 원뱅크 걸어치기도 시도할 수 있고 비껴치기도 시도할 수 있는데 왼손이라는 게 또 문제인데요. 걸어치기는 두껍게 걸리면은 자칫 코너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걸었고 두껍지 않게 좋습니다. 자, 네. 왼손으로도 두 점짜리 문제없이 처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두 선수 다 왼손 컨트롤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미래 선수가 앞돌리기 비껴치기 원뱅크 성공시키면서 따라붙자 스롱패비 선수가 옆돌리기 뒤로 돌려치기 원뱅크로 곧바로 또 달아났고요. 자, 연속 뱅크샷. 정면에 가깝게 밀리면서 성공. 숨죽여서 쳐다봤습니다. 네. 아주 천천히 정확한 각도만을 만들어냈고 너무 두껍나 했지만 가까스로 굳이 뭐 두께적인 표현을 쓰자면 한 8분의 한 7.5 두께 정도 정면에서 정말 조금 오른쪽으로 맞았네요. 네. 연속 득점 6점으로 늘어나면서 오늘 경기 하이런을 쓰고 있는 스롱패비 선수. 길게 옆돌리기. 아, 이거 빠져나가는데요. 방향 설정은 참 좋았지만 저런 미세 컨트롤이 어렵죠. 회전량을 억제시키고 스롱피아비 선수가 길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예. 저기서 참 저 미세한 회전량의 조절이라는 게 저런 게 결국에는 더 높은 에버리지로 가는 그런 완성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래 선수도 회전을 많이 안 주고 갑니다. 아, 마찬가지로 회전력을 억제시켜서 한 명은 짧게 한 명은 길게. 야, 빨간 공의 위치 선정이 기가 막히네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왔고 예. 이번에도 다시 해치실 것 같은데요. 전 갑자기 네. 그 응우엔 꼭 응우엔 선수와 초클루 선수가 좁은 틈으로 네 번을 뺀 그 모습이 또 기억이 나는데요. 송피아비 선수 다시 한번 긴 방향으로 시도합니다. 더 길게 여기서 또 빠졌습니다. 네. 이러면 선수들이 좀 오기가 생기죠. 아,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래 선수는 뭐 똑같은 옆돌리기를 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빨간 공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이쪽으로 또 안쪽으로 빠지고요. 네. 이쪽 저쪽으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저 빨간 공의 위치. 3세트 6이닝 9대4. 난해한 각도입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을 길게 치자니 키스에 대한 위험도 조금은 있고요. 긴 각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직접 방향 좋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결국 이 빨간 공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세트 포인트. 굉장히 혼자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빨간 공인데 조금 움직였습니다.
시원하게 앞돌리기를 오른쪽으로 짧게 정확하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는 게 지금 상태에선 쉽지만은 않은 게 예. 쿠션에 내공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휘어짐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커브가 일목적으로 맞고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아 밀림이요. 네.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치면 안 됩니다. 아 키스도 진행이 됐고요. 예. 어느 정도 조금 부드러움을 사용한 것 같아요. 스롱피엄 선수도 그 너무 강하게 치면 너무 밀리니까 그렇죠. 1, 2쿠션을 맞고 휘어짐 현상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좀 직감한 것 같고요. 빨간 공 주변의 틈을 한번 확인을 해본 이미려 선수 정교하게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나요? 얇은 두께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현상이 나왔는데 예.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의 이 범위를 따졌을 때 이렇게 얇게 쳐야 되는 앞돌리기에서 두껍게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에 따라서 어떤 공은 길게 빠지는 게 잘 친 거고 짧게 빠지는 게 잘 친 거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다시 한번 옆으로 퍼뜨리는 옆돌리기 짧아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 10대 4까지 넉넉한 점수 차 그리고 한 점만 더 치면 되는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스코어인데 여기서 처리 못하면 또 잡힐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키스 타이밍 제거를 잘했고요. 아, 이 공 네, 멋지게 좋습니다. 처리합니다. 네. 일목적구가 쿠션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교차되는 타이밍이 내공의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여기서 살짝의 끌림 현상으로 시간차를 만들어야 했던 조금은 까다로웠던 뒤돌리기였는데 이민호 예. 선수가 침착하게 해결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타석에 서서 엎드리면 굉장히 좀 부담되죠. 예, 그렇죠. 되는 배치였던 것 같은데 마냥 쉽다고 볼 수는 없는 공 성공시킨 이민호 선수입니다. 세워치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야. 들어갔습니다. 대단합니다. 1세트 세워치기 리플레이 같은데요. 아 역시 이미래 선수 세워치기류의 이런 정교한 공들에서 보여주는 이 컨트롤 감각이 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일목적구는 장단을 맞고 다시 한번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로 가 있고요. 여기서 살짝 건드리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세가 약간 불편한가요? 빨간 공 때문에 큐디를 약간 들어야 됐는데 앞돌리기가 키스 맞아도 의미가 없죠. 투 쿠션이니까 아깝네요. 상당히 좋은 분위기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뒤에 불편했던 빨간 공을 일목적구 삼아서 앞돌리기를 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마지막 한 점, 스롱피아비 선수. 회전력을 많이 실어놨습니다. 여기서 쿠션에서 퍼지고! 자,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8이닝 만에 11점. 깔끔하게 3세트를 마무리하면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좋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 마지막 옆돌리기도 사실은 기울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뒤쪽으로 오는 게 부담스러웠을 법한데 정말 많은 양 회전을 살려주면서 옆돌리기 라인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3세트 들어와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이런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슬슬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리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4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